아니 어제 한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해보세요. 분량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대부분 가만히 있었고. 근데 뭐 그럼 형수님 뭐 남친들이랑 한 번 안 했습니까? 문장이 형이랑 태규 형이 솔직히 좀 도를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까만 분이 제일 심했거든요. 혹시 오늘 요치 준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3,000원 하겠습니다. 오늘 둥포 올 때 나봉이랑 같이 왔거든요. 근데 지금 나봉이랑 까만 분이 사라졌어요. 예. 저는 진짜 힘들었어요. 이번에 컨텐츠 진행하면서 진짜 와이프 생각이 너무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왜 저랑 어제 전화할 때 끊으라고 했어요? 네? 끊으라고 한 건 다행이에요. 제 전화를 아예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굳이 방송에 들어가서 채팅으로 밥 받쳐먹은 전화하라고 그랬다가 또 저만 6,000원. 형님이 솔직히 잘못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이 진짜 괜히 이렇게 중간에서 중재 역할 잘 하셨어야 되는데 형이 주최해놓고 형이 그렇게 다 놀아버리면 저희는 참 진짜 장단을 맞춰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이 저는 좀 불쾌했어요. 예? 공감은 하는데 어제 여기 안 계신 까만 분이 자꾸 검수검수 이러면서 아니 오늘 같은 날에 까만 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봐도 좀 그렇더라고요 진짜. 네. 형수님들 그리고 또 우리 와이프. 아 제가 말도 죄송한데 할 말은 없지만 니켈 색깔이라고 불리는 빵이나라고 있었거든요. 샘플씨랑 외모도 조금 닮고 키도 닮고. 아 참. 아직 잠깐만 여보. 아니 끊지 마세요. 아니 여보 다시 끊지 마세요. 아직 유튜브에 안 올라와서 그러는데 다시 보기 보시면 빵이나가 검스 신었을 때 저랑 쳐다보고 형 껌스가 다르긴 다르네요. 저한테 분명히 그랬었거든요. 제가 남자의 의리로 솔직히 여기까지는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새끼 이거 지 혼자 살겠다고 이러는 거 저 말 한마디만 할게요. 방송 안 할 때도 여자만 보면 벗어나가지고 걔 지랄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설기 왕성하다. 어허 어디서 웃나. 어. 야 김나봉 전화 연결해. 여보세요? 아니 당신 남편이요 검스 무새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도 검스였습니다. 아! 살짝 비치는 그게 포인트. 아니 지금 여기 있는 남정네들이 까만 애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좋다. 예? 이렇게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정말. 김나봉. 네. 남편 관리 안 해? 이런 말할 자격은 없지만 애들이 신고 있는 거 자기한테 벗어달라고. 맞아. 뭐? 뭐? 끝나고 방송 꺼졌는데도. 아니 끄고도 방 꺼졌는데도 이거 진짜 주는 거야? 그거는 저기 아까 같이 돌변졌어 멤버들이 예. 지금 그래서 왜 네. 이거 진짜 찐텐이신가요? 이런 말씀까지 네. 하셔가지고 예. 다 제 때문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네, 저희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옆에서 말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나붕이 말 없죠. 어. 제 남편이 방송 열심히 하고 방송 흥하는 거 얼마든지 환영이고 찬성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본인이 그런 방송을 원하면은 저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제 멘탈에 피해를 안 끼치면은 상관없어요. 왜 그러셨어요 진짜! 내 다음 니트 제별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화가 풀리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형 오늘 검은 스타킹 사갖고 들어가 색별이 주면은 괜찮을까요? 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얘 저글에서 저그 학생만 가리키기로 했는데 저그 학생이랑 빵이나 둘이 지가 거치겠다고. 근데 왜 그러냐고요 자꾸. 바지 내려. 네? 아니 근데 이 인간들이 진짜 미친 인간들인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새별이랑 밥 먹으러 왔는데 미친 인간들이 이런 걸 방송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아 그럼 할 말 하세요. 먼저 하세요. 아니 이렇게 저희를 매도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 솔직히 나한테 잘못한 거 없어? 없네. 그래 없겠지. 방송 켰으니까 다 말할게요. 솔직히 태별이는 지금 화가 안 나요. 왠 줄 알아요? 아니 방송을 보지도 않았는데 얘한테 화난 척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아니 얘 지금 봐봐.
주실 겁니까? 신으면은 그게 내가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엄마 빨리 끝나서 내가 나한테 손한대. 그거를 제가 왜 신냐고요. 빨리 끝나. 나는 어떻게 하면 안녕하지. 나는 어떻게 하면 안녕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거.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자꾸 야하게 해달라고 하면은. 형님 그러니까 좀 밤에 좀 잘 좀 하세요 진짜. 형수님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진짜. 형수님도 얼마나 유혹하고 싶겠어요. 형님이 좀 버티란 말이에요 진짜. 왜 못 버티냐고요 그거를. 당신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했죠 마지막에 했을 때. 그건 맞죠. 원래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샛별이가 딱 한마디 했어요. 진짜 아퍼. 저 그런 남자예요. 얘 제발 그만해 그랬어. 저도 그런 남자입니다. 아, 저 그런 남자예요. 예? 예, 저 무릎에 지금 상처 안 보이세요? 이게 근육도 그랬어. 근육 보세요 근육. 저도 여기 지금 거의 말발굽이에요. 말발굽 피스톤 근육. 처음에 첫 만났을 때 기억하시나요? 샛별이 처음에 예. 만나게 되지 않은 거. 예. 저한테 와가지고 저 시장년이 버릇없게 안 되셨다고. 와는 아니고 그래도 형님 그건 아니죠. 아니 지금 둘이 완전히 단짝인데 지금 그렇게 매기시면 샛별이가 어떻게 햇번 형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형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형은 그런 친한 사람 있어요? 저도 형 처음 봤을 때 욕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제 빵 누나가 덮고 있던 침낭 이 새끼 덮어졌어요. 예? 와 어이없네. 버려진 거 그냥 추워가지고 입고 자. 추운데 옷 다 벗고 잤어요. 팬티만 입고 잤어요. 제가 박살을 봤습니다. 추우면 옷도 입을 뭐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네가 먼저 했잖아 미친 새끼야! 그러지 마시라고 했어! 왜 그러지 마시라고 왜 미꺼워서!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지금 마무리를 하세요. 네. 그럼 우리 앞으로 잘 살고 더 돈독해지겠다는 의미로 서로 비슷하게 하도록 하세요. 싫어하지 마. 이렇게 아 싫어! 검수 신었다고 연봉을 쳐 올리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참 진짜. 아유. 내 다음 20만 원. 안 받다면서. 이게 재밌어? 왜 그렇게 좋아? 5일 내내 들이댔는데 5일 동안 뺀진 못이니까. 아니 그것도 그냥 뭐 이러면서 이렇게 분위기 잡는 게 아니라 버서 이 불륜아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거 내가 하고 싶겠어? 그냥 나 누워있는데 갑자기 그냥 어? 빵짝 내리는데 웃으면서 하 이러니까 인연은 이런 걸 좋아하네? 엄청 더 심하게 해. 아니 나 요새 허리 아파가지고 내가 고양이 자세 하고 있으니까 먼저 했잖아. 내 머리끈 잡아당기면서 먼저. 아니 그건 나는 장난이고요. 먼저 그렇게 하니까 저도 와 이런 아니, 나는 할 생각 없이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그런 진짜 하려고 그렇게 되겠다니까. 아 진짜 우리 참 건전한 부분이에요. 아 건전해서 아까 사람들 다 했는데 거실에서 샛별이 갑자기 눕히더니 아니 뭘 분간 거래 또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보는 사람 민망하게? 에? 보는 척 했잖아. 나 신고할 거야. 수치스러워. 형이 가르쳐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언제 했다고. 아. 예, 범죄자분들. 예? 예? 범죄자분들? 예. 당신이 먼저 예. 지금 불씨 지펴놓고 지금 저희가 지금 똥 치우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방송 잘 봤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좀 밝으시네요. 예. 당신들이 범죄 현장 그 목격당하고 그다음에 그 법의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니까 너무나 또 상쾌해가지고. 예, 비웃음 지으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도장 안 찍으셨잖아요, 지금. 나봉씨가 당신 그 스타킹 가져가는 거 트렁크 보셨나요, 혹시? 네. 아직 모르죠, 그거? 트렁크 확인하셨어요? 나봉씨 이거 스피커폰이면 트렁크 확인해보세요. 트렁크 보세요! 스타킹 있어요, 검은색 스타킹. 트렁크 보세요! 그거 살짝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깨 포상이냐 그랬어요, 후군장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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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타자는 제가 봤을 때 훈장 같은 이 글로 예. 네. 훈장이 형 방송으로 가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훈장으로 네, 분명히 그 스타킹 찢어져가지고 업계 포상이라는 단어 제가 똑똑히 들었고 모든 돌변 시체머니 다 같이 들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훈장이 형 우리들을 건들면 이렇게 젖대는 거예요.